저 지금 교복 입고 있잖아요. 저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딱 학생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진짜 오늘 메이크업 찍어보려고 요즘 학생분들 메이크업도 엄청 찾아보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 때는 비비크림이랑 여러분 틴트도 진짜 조심해서 발랐어야 되거든요.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걸로만 제가 오늘 골라왔거든요. 이거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피부 열감 내리고 수분기 먹여주면 메이크업 베이스 진짜 쫙쫙 먹으니까 써봤습니다. 이제 저희 때는 패드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신문물 수준. 이거 다음 크림인데 올영에서 이거 한율 크림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이거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한율 진짜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근데 요즘에 워낙에 제품들이 다 많고 잘하니까 잠깐 입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볼 때 여전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들 보면 역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창 피부가 안 좋을 때 그냥 순하게 진정시키는 용도로 많이 썼던 크림이고 요거 팩도 되게 잘 썼어요. 옛날에 막 아리따움에서 세일할 때 사놓고 그때는 한율은 조금 비싼 편이었거든요. 학생들한테. 좀 그랬다 정도. 사실 제가 이거 오늘 메이크업 여러분 재촬영이에요. 진짜 자연스럽게 안 들킬 만한 메이크업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학생 같지가 않은 거야. 물론 제가 졸업한 지 10년이나 지났으니까 늙었겠죠. 근데 너무 LT가 안 나고 그래갖고 제가 진짜 앞머리 엄청 열심히 기르던 거 오늘 메이크업 잘 찍어보려고 잘랐어요. 저는 앞머리를 기를 수 있는 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이크업 베이스로는 에스쁘아 선크림을 바를게요. 요거 썬제품도 제가 예전에 진짜 영업 많이 했던 제품인데 이거 저 한 23살 때 진짜 영업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메이크업 베이스로 딱 쓰기 좋은 선크림. 톤업도 자연스럽게 되고 진짜 촉촉해서 얘도 바르고 나면은 피부가 반짝반짝해져요. 그래서 베이스 올리면은 진짜 예뻐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페리페라에서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이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또 마침 페리페라로 등교 메이크업 찍으려고 하니까 저 고등학교 때 페리페라 유리병으로 된 틴트 가지고 다니면서 깨뜨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죠? 진짜 페리페라 초창기 때는 엄청 그런 게 있었어요. 복도에서 떨어뜨리면 개박살. 생각해보면 페리페라는 진짜 늘 빨랐거든요. 엄청 트렌디했단 말이에요. 광고긴 한데 진짜 사심 담아서 좀 칭찬을 해보자면 제품 중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잘해. 이거 쿠션 여쿨라이트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집중해야 돼요. 이거 쿠션 진짜 출시 한참 전부터 완벽해지기 전부터 제가 테스트도 진짜 열심히 해보고 또 만들어졌을 때 페리페라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그때 참석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할 정도로 제가 진짜 이 쿠션 정도는 정말 잘 압니다. 개발자 다음으로 제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요거 쿠션도 딱 보면 되게 예쁘죠? 케이스가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각도에서 비춰봐도 반짝반짝 거울처럼 빛이 나는 반사광을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다. 그래서 케이스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다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호수로 있는데 저는 늘 쿨톤병과 19호병이 있어서 원래는 제일 밝은 호수를 쓰기는 해요. 근데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를수록 맑은 광감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좀 화사해지기도 하고 쿠션 자체도 조금 화사하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생얼톤에 맞춰서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13호 분들은 1호, 19호나 21호 분들은 저처럼 2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23호 분들이 3호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착착 발라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볍게 여기 한쪽만 발라봤는데 완전 요즘 트렌드처럼 촉촉, 깨끗, 화사함, 내추럴 다 표현이 되죠. 이거 레이어링 계속해도 광감 잃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니까 피부 톤이 투명하게 맑아져요. 진짜 매끈한 결광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 쿠션인데 이거 지속력도 당연히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메이크업 촬영하고 저녁까지 따로 수정 안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였어요. 여기 지금 두 겹 레이어하고 이쪽은 아직 안 발랐는데
매끈하게 올라갔죠. 학생 때보다 지금이 피부 상태가 훨씬 나아요. 그땐 진짜 피부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 겹 정도만 발라도 피부가 엄청 예뻐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게 사춘기 때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막상 사춘기일 때는 모르잖아요. 미래에 내 얼굴을. 그러니까 저 진짜 그때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 당시에 피부과에도 돈 엄청 많이 쓰고 엄마 미안. 제품도 좋다는 거 다 써봤어요. 그때 그렇게 유난을 떨어서 제가 제품에 대해서는 친구들보다 좀 항상 먼저 알았던 게 아마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진짜 장담 안 해. 제가 제품에 대한 정보력은 진짜 거의 원탑이었을 거예요. 전교에서 쿠션을 제일 먼저 썼어요. 진짜 무조건. 왜냐면 친구들이 항상 가방에다가 비비크림이랑 스펀지 같은 거 챙겨다니고 그걸 발랐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검색을 했었는데 쿠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샀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쿠션이 종류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비싸고 그냥 종류가 딱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원하는 피부 표현별로 또 쿠션을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완전 꼰대죠, 꼰대. 지금 이렇게 청초하게 피부 표현 만들어놨습니다. 피부만큼은 애기 피부. 지금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서 일단 지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어때요? 그쵸?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아픈 거 빼고는 딱히 지각을 안 했어요. 결석을 하면 했지. 저는 살면서 개근상이란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그게 목표였던 적도 없어. 왜냐면 전 다른 상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개근상이 성실함의 척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없어도 저는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불성실하게 다녀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저 진짜 학교생활 하나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눈썹 그리니까 생각난 건데 저 학생 때는 눈썹을 아예 안 그렸거든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제 눈썹이 막 없진 않아요. 그래서 눈썹을 안 그린다고 해서 이상한 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눈썹 정도는 자연스럽게 그릴 줄은 안다 정도고 그냥 톤이 좀 진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에뛰드 카라로 컬러만 살짝 밝혀줄게요. 에뛰드 제품은 쓸 때마다 항상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에뛰드 하우스에서 에뛰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볼터치 먼저 올릴 건데 이렇게 예쁘게 반짝반짝 피부 표현 해놓고 파우더 타입으로 텁텁하게 치크 마무리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약간 이런 젤리 타입의 제품으로 쓸 겁니다. 완전 리퀴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뽀송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메이크업할 때 좀 쓰기가 괜찮아요.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그냥 좀 찍어내주지. 도장 찍듯이. 그러면 엄청 그냥 자연스러운 발그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상은 조금 더 페일한 핑크톤인데 그래도 학생 메이크업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탈색 톤이 나을 것 같아서 이거 톤을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젤리 블러셔 쓰면 광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예쁘게 올라오죠. 저는 학생 때도 이렇게 블러셔는 살짝살짝 해줬어요, 몰래. 틴트 같은 거 살짝 문대가지고. 컨투어 스틱 쓸게요. 이거 컬러그램 제품이고 올영에서 밝혔는데 코를 창조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쉐딩 스틱 에뛰드 거 되게 많이 쓰긴 했었는데 오랜만에 저는 이렇게 하고 그냥 브러쉬로 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 브러쉬 남은 거를 눈썹 아래까지 그냥 연결해줘서 보다 더 자연스러운 쉐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코가 훨씬 더 날렵해졌죠. 지금 머리가 아주 섀도우를 할 건데 여러분 진짜 오늘 좀 문제였던 게 제가 진짜 에뛰드 이거 어제 이걸로 찍었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베이스 톤으로 파우더리하게 엄청 밝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납작 브러쉬 같은 걸로 이 살구 컬러 언더 이렇게 먼저 깔아줍니다. 과하게 올라가도 상황하지 않기. 어차피 애교살은 만들어올 거라서 이거 지금 과하게 올라가도 괜찮아요.
동일한 컬러는 이렇게 쌍꺼풀 라인 한번 덮어서 분위기만 내도록 할게요. 이 정도 하면 솔직히 티는 나는데 솔직히 바로 저희 때는 이제 교무실 직행이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서 유튜브 봐도 메이크업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엄청 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 저도 교무실 좀 꽤 많이 갔어요.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상도 뭐 받고 뭐 아무튼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교무실도 많이 갔어요 대신에. 그랬다 라는 거. 지금 어이없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애교살 스틱을 릴리바이레드 써가지고 애교살 엄청 예쁘고 자연스럽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두고 왔네 차에다가.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메이크업으로 애교살 만들었던 방식으로 오랜만에 할게요. 요 브로우 브러쉬 요 정도 톤 있죠? 눈웃음 중앙에 먼저 찍기. 그리고 요 상태로 양옆으로 블렌딩. 뭔가 되게 컨실러 브러쉬 같은 거에다가 딱 바르고 펄감 살짝 있는 거 해서 얘도 여기 중앙에 먼저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 이거 잘 올라가네. 이거 팔레트 괜찮네요. 이거 스틱 없어도 괜찮네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레이어 또 하면은 더 밝게 올라가죠. 두툼하게. 저는 학교 다닐 때 아이비 입었었는데 제가 뷰러도 울령에서 구할 수 있는 걸 써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라이너는 웨이크메이크 거 쓸 거고 그냥 점막 다 채우고 끝에 그냥 프로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 다듬으면 엄청 자연스럽게 펴지거든요. 좀 불그리한 애들이랑 이런 거 막 섞어서 마스카라는 너무 티나는 것보다 깔끔하게 되는 게 교복 입을 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아리따움에서 학생 때 진짜 쓰던 건데 요거는 에뛰드 버전이에요. 근데 써보니까 별다를 건 없고 그냥 아이래쉬 픽서 검정 색깔. 왜냐면 투명 컬러는 하얗게 뜨고 각질처럼 뭐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 속눈썹 컬러도 되게 진하게 보존해주면서 이 위에다가 마스카라를 해도 마스카라가 진짜 오래 버티고 저는 학생 때 이거 살살살 바르고 다녔는데 안 걸렸어요. 진짜 생얼 메이크업 할 때 좀 꽤 쓰기 좋은 제품이다라는 거. 그래서 마스카라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만 제가 진짜 입고 있던 저의 첫사랑 하이라이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오묘한 핑크가 엄청 오팔인데 과하지 않고 진짜 매력 있는 핑크 컬러거든요. 이거를 바를게요. 이거 진짜 이것만 잘 써도 약간 인스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에다가 만들어주면 지금 딱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왜 까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코끝에다가 해주고 코 중간 정도에 이렇게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이거 애교살 쪽에 넣어도 진짜 예쁜 건데 여기 눈앞에 있죠? 여기랑 이제 다 했어요. 역시 마지막은 립이 장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빼먹지 않고 쓰고 있는 페리페라 틴트를 보여드릴 건데 올영 베스트템이던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신규 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살아있는데 약간 가을 겨울에 어울릴 정도로 채도가 살짝 빠졌어요. 그래갖고 완전 분위기 여신 그 잡채. 역시 퍼스널 컬러 맛집답게 웜쿨로 잘 나왔는데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톤이 되게 잘 빠진 약간 뮤트한 컬러예요. 그래서 뭔가 쨍하고 딥한 그런 K로드샵보다는 오히려 좀 더 분위기가 강한 그런 해외 브랜드 제품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할 거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전 요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정 출몰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평소에 이거 11호 극락적포도 진짜 많이 써요. 제가 가을 톤이랑은 완전 안 맞잖아요. 근데 저 같은 여름 쿨톤도 완전 부담스럽지 않은 되게 분위기 있는 차분한 컬러라서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게 차분한 모브 핑크톤이고요. 다
다 바르고 나면 지금 한 번 바른 건데 엄청 청초한 이런 물광, 쫀쫀한 립이 나오죠. 여기다 이렇게 레이어드 해도 톤이 진해지거나 딥해지는 거 없이 광택만 더 살아나요. 이렇게 지금 한 번 더 레이어드 했는데 엄청 청초해졌죠. 색감 자체도 되게 잔잔해가지고 좀 추워지는 요즘 같은 계절에 딱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 제 앞머리가 너무 적응이 안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을 다 찍어봤는데 오늘 메이크업 준비하려고 되게 영상 많이 찾아보다가 제 거 옛날 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이때가 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담담하게. 역시 젊음의 폐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영상 댓글 보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 진짜 감동. 그래서 사실 약간 이때처럼 뭔가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얘기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수다 떨면서 등교 준비하면 진짜 큰일이죠. 아무튼 저는 이제 학교를 갈 건데요. 끝까지 컨셉질이야. 지금 그래도 이렇게 메이크업 했는데 앞머리도 내고 피부도 엄청 쫀쫀 탱탱하니까 학생 같지 않나요?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같이 메이크업을 한 페리페라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그리고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11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요 학생 컨셉에 너무 민망해서 금방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앞머리 진짜 기를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